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가톨릭에도 냉담자들이 좀 많이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네. 그래서 특히 젊은이들 냉담하지 않도록 여기는 이제 복음화 위해서 기도드리자.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그 9.1 기도 같은 거 지금 하고 있죠? 네. 우리도 하고 있지. 네. 내일 모레가 네 번째 8일이 끝나는 날이야. 내일 모레 그 다음 날이. 그리고 또 혹시 이걸 놓치더라도 혼자서 구일 기도를 하든가 해가지고 꼭꼭 해줘요. 그리고 8월 15일이 다섯 번째 시작하는 날이 되고 8월 16일이 되겠다. 그죠? 그리고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요. 9.1 기도를 자꾸 지키려고 해도 너무 힘들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길래 그거를 잘 지키는 게 성이야. 그지? 그거를 잘 지켜서 하는 게 성모님께 대한 그 성이고 9.1 기도를 꼭 하겠다는 성이기 때문에 꼭 하면 좋겠는데 혹시나 놓치면 그때부터 다시 9.1 기도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쉬어서 하라 이렇게 전화를 받아줬어요. 그리고 오늘 미사는 특히 우리나라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이런 지향을 가지고 오늘 미사하도록 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사대 영과 함께 동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경계에 대해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존물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죄 탓이오 죄 탓이오 죄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너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신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훈송하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 영광 그 시온이 감사하나이다 아들 주의 성부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에 접으신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올라오라시고 올라오주이시며 올라오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의 하나님의 영광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보화를 마련하셨으니 저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키시어 언제나 어디서나 하느님을 오로지 사랑하여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참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빌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대신들이 임금에게 말하였다. 예레미야는 마땅히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그가 이따위 말을 하여 도성에 나온 군인들과 온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자는 이 백성의 안녕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드키야 임금은 자 그의 목숨이 그대들의 손에 달려있어 이 임금은 그대들의 손에 그대들의 말에 어찌할 수가 없구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붙잡아 경비대 문안에 있는 말카야 왕자의 저수 동굴에 집어넣었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밧줄로 묶고 저수 동굴에 내려보냈는데 그곳에는 물은 없고 진흙만 있어서 그는 진흙 속에 빠졌다. 에벳멜릭은 왕궁에서 나와 임금에게 가서 말하였다.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 저 사람들이 예레미야 예언자들에게 예언자에게 한 일은 모두 악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를 저수동굴에 던져 넣었으니 그는 거기에서 굶어 죽을 것입니다. 이제 도성에는 더 이상 빵이 없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에티오피아 사람 에벳멜렉에게 명령하였다.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30명을 데리고 가서 예레미야 예언자를 죽기 전에 그를 저수 동굴에서 꺼내가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답송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주님께 바라고 또 바랐더니 나를 굽어보셨네.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외치는 내 소리를 들어주셨네. 나를 멸망의 구렁에서 더러운 수렁에서 꺼내주셨네. 반석 위에 내 발을 세워주시고 발걸음도 든든하게 잡아주셨네. 주님 어서 저를 부르소서. 새로운 노래 하느님께 드리는 찬양을 내 입에 담아주셨네. 많은 이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주님을 신뢰하리라.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나는 가련하고 불쌍하지만 주님은 나를 기억하시네. 저의 도움, 저의 무엇 당신이시니 저의 하느님 더디 오지 마소서.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구름처럼 에워싸고 있으니 우리도 온갖 짐과 그토록 쉽게 달라붙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갑시다.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용도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께서는 당신 앞에 놓인 기쁨을 내다보시면서 부끄러움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견디어 내시어 하나님의 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죄인들이 그러한 적대 행위를 견디어 내신 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낙심하여 지쳐버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에 맞서 싸우면서 아직 피를 흘리며 죽는 데까지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두 일으키겠습니다. 복음을 먼저.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누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짓눌릴 것인가.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는 한 집안에 다섯 식구가 서로 갈라져 세 사람이 두 사람에게 맞서고 두 사람이 세 사람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딸이 어머니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 갈라지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앉으세요. 네, 오늘 강론은 우리가 8월 15일 날 여기서 미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8월 15일 성모승천 대축일을 강론하겠습니다. 미사를 못하기 때문에 성모님 강론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월요일 8월 15일은 성모승천 대축일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제식민지에서 해방된 광복절입니다. 정말 고마운 날이죠. 네.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때 해방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 아마 한국말도 얘기 다 못할지도 몰라. 다 일본말 해야 돼, 지금은. 큰일 나는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는데 성모님 대축일에 우리에게 해방이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다시 살아나게 됐어요. 계속 보면은 성모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았나. 우리나라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일본 이렇게 보는 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착해. 그래도 착해. 남을 침범하지 않고 침략하지 않고 침략만 당했지 바보처럼 당하기만 했지. 그런 거 보면 그래도 또 우리가 가톨릭을 우리는 가서 갖고 왔잖아. 얼마나 하느님 보시기에 우리가 이뻐요. 우리나라를 도와주지 않았나. 또 순교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순교자들이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950년 교황 비오 12세께서 성모님께서는 이 세상 생애를 마치시고 보통 사람들처럼 죽어서 육신이 썩지 않고 하늘의 올림을 받으셨다고 성모승천 교리를 믿어야 할 교리로 교황 12세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성모승천에 관한 기록은 신약 성경에도 또 가장 오래된 교회 문헌에도 없어요. 나오는 게 없어요. 성모님, 성모님이 돌아가셨다, 부활하셨다 이런 확실한 근거가 있는 이런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늦게 1950년이면 뭐 얼마 전이잖아요. 6.25 나달이잖아요. 뭐 얼마 안 됐잖아. 교회가 지금 2000년인데. 그러면 어떻게 1900년이 지난 때 성모님이 승천하셨습니다 하는 교리를 믿을 교리로 선포할 수 있는가. 그렇죠? 좀 그게 좀 궁금하잖아. 응? 더 일찍 했어야죠. 어떻게 1900년이나 걸렸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처음 성모님 승천에 대해서 말한 사람은 4세기부터 5세기 초까지 사셨던 살라미스 교구장이던 에피파누스라고 하는 주교였는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모님의 승천 가능성 충분히 넓다. 그런데 한님 흠숭과 성모님 공경을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성모님 공경에 몰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성모님을 하느님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은 교리 어긋난다. 그렇죠? 네. 성모님은 하느님은 아니시잖아요. 네. 하느님이 아니신데 당시 성모님에 대한 공경이 그렇게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교가 걱정을 하면서 성모님이 승천하셨다는 건 인정을 하면서도 그 신덕 교리 신덕도리 교리로다가 선포하는 것은 교회가 주저하고 있다는 이런 뜻으로 얘기를 했어요. 당시 성모님 공경이 매우 활발했어요. 그런데 4세기 말경에 그노시스주의 경향이 짙은 신약 성경의 외경 작품에서 성모님 승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그노시스라는 거 아세요? 영지주의자라는 건 아시죠? 영지. 아, 그 이제 이단이에요. 그 당시 4세기면은 300몇 년이기 때문에 교회 허락받고 얼마 되지 않은 때예요. 4세기면 금방이에요. 그 전까지는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 그노시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라는 그런 이단인데 그 작품 속에서 성모님 승천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만들어냈던 거예요. 성모님을 굉장히 쉽게 얘기하면 신격화 시키려고까지 이렇게 막 했어요. 그래서 뭐 성모의 죽음, 성모 마리아의 장례식이라는 이런 제목의 책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 성모님은 승천하셨다 이렇게 결론을 맺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 나라 말로 번역돼가지고 읽혀졌는데 뭐 그리스어, 라틴어, 시리아어, 콥틱어, 아라비아어, 에티오피아어 그 주위 모든 나라 말로 다 번역돼가지고 막 나갔다는 거죠. 그게 내용인즉 성모 마리아가 예루살렘에서 사망하셨는데 무덤으로 옮겨가는 도중에 육신이 살아나 승천하셨다.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50일 만에 돌아가셨다. 이런 등등의 근거 없는 얘기들이 막 나왔다는 거죠. 근데 이 모든 설이 말씀드렸듯이 그노시스, 우리말로 영지주의 이들이 퍼뜨린 설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설들은 교황 젤라시오 1세에 의해서 오류라고 선언되고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네. 성모님이 승천하지 아니셨다는 게 아니라 이들이 여러 설이 거짓이라고 거짓을 막 하니까 거짓이라고 해가지고 단죄를 받았다. 이게 또 옳은 말이죠. 그노시스 이단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그 말 뜻이 지식이 있는 자 이런 뜻이랍니다. 지식이 있는 자. 그러니까 지자. 아, 뭐 이건 알지자. 예. 그런 뜻인데 자신들은 일반 군중과는 다른 특수한 자들로서 교회의 계승자다. 우리는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다. 선택된 자다. 그리고 의식이 있는 자다. 이런 거를 갖다가 구별을 짓게 돼요. 그러니까 일반 군중들은 다 모르는 사람이고 우리는 더 특별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 자체가 안 되는 일이지. 이렇게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엄격주의를 가르쳤어요. 이 우주는 영원하신 하느님과 물질로 이루어졌는데 하느님은 선이고 물질은 악이다. 따라서 하느님과 일치를 원하는 사람은 물질을 끊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체도 악이다. 그럼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그리고 옛날 교회 영화를 보면은 수도원을 댄서에 자기 몸을 때렸다고 했죠. 자기를 탐탠다고 막 그랬죠. 그게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 육체는 악이다. 그래서 이 육체가 나를 자꾸 죄짓게 한다고 해서 자기 육체를 막 때리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했던 게 나오고
또 어떤 영화를 봤더니 수녀원에서 음식을 많이 먹으면 막 피차를 줘요. 그리고 설탕도 못 먹겠다는 거 알아요? 설탕도 단 거기 때문에 육체가 그걸 자꾸 먹으려고 하니까 그것도 악이다. 설탕도 악. 그런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다 그뇨시스 그때부터, 그때 설탕은 없었지만 육체에 좋은 거는 다 나쁘다, 악이다. 이런 사상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약간 얀세니즘이라고 하는 거고 물려가지고 이제 좀 강하게 저기 뭐 그런 걸 갖다가 막 가르쳤어요. 천주교 교리가 좀 엄하잖아. 그런 것들이 거기서 많이 나왔어요. 얀세니즘에서. 그리고 또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느냐. 따라서 육체를 가진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 거기까지 넘어가게 돼요. 그렇지? 육체는 물질은 다 악이다. 예수님이 육체를 가졌으니까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 이런 말도 거기서 나오게 되고 또 아니다. 예수님이 가진 육체는 허상이다. 실체는 육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이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또 싸웠던 거예요. 이렇게 싸워가지고 이런 것 갖고 막 싸워가지고 60개 분파로 나뉘어질 만큼 그렇게 싸웠답니다. 그러니까 교회로부터 단죄를 받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성모님 승천 같은 것도 이들을 통해가지고 사방으로 알려지고 신신이 생겨나게 됐는데 성모님 승천이 초세기에 믿을 교리로 선포했다가는 이들을 살려주는 꼴이 되니까 이게 위험하기 때문에 교리로 선포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성모님에 대한 신심은 계속 있었던 거예요. 수도원이나 열심한 신자들 자체에서는 성모님은 승천하셨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5세기에 예루살렘의 디모테오 주교라는 설교집에는 성모님은 살아계신 중에 죽지 않으시고 당신 아드님 예수님께서 하늘로 부르셔 승천하셨다고 가르치는 게 보통 교리가 되어왔다는 거죠. 6세기에도 뚜리에 그레고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전 모르겠는데 멜리토라는 사람의 저작 사본이 역사적으로 사실로 받아들여져가지고 성모님이 승천하셨다는 것은 정설이다 이렇게 돼서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다 성모님의 승천을 믿어오게 됐다. 이게 이제 그 역사의 흐름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경에 확실한 기록이 그래도 없기 때문에 공식 가르침은 없지만 신자들이 믿고 기도하는 것은 인정하고 오히려 성모 승천 교리는 교회 정통 교리임을 가르쳐 왔다는 겁니다. 그 후 8세기, 9세기에 알베르토, 토마스 아퀴나스, 보나벤투라, 베네딕토 14세 교황 이런 분들에 의해서 성모 승천 교리가 재확인되고 20세기에 이르게 돼요. 그리고 1950년 11월 1일 교황 뷰어 12세는 회칙으로 성모 승천 교리가 믿을 교리라고 반포하게 돼요. 그리고 제2차 바티칸 공의에서 성모님은 원죄 물들지 않으시고 태어나셨고 승천하시고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셨다고 선포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성모님 승천에 대한 간략한 역사예요. 제가 대신학생 때 바로 이 문제를 공부할 때였어요. 돌아가신 손종환 신부님 아세요? 손종환 신부님 몰라? 이 손종환 신부님은 아주 훌륭한 신부님이에요. 이 손종환 신부님은 성경을 가르쳤는데 제일 500점 만점. 500점 만점인데 우리 대신학께서는 평균 60점이 모자라면 낙제나 퇴학해. 근데 60점은 넘어야 돼. 근데 선종환 신부님은 낙제하는 사람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 500점 만점에 500점 주죠. 그러면 뭐 다른 사람들이 턱걸이 다 하지. 그러니까는 선종환 신부님 시험을 보면은 한 시간만 쓰는 게 아니라 점심도 안 먹고 2시간, 3시간 써서 내는 거예요. 그 점수 많이 받으려고. 그런데 선종환 신부님은 많이 써야 점수를 잘 줬다. 그렇죠. 뭐 막 쓰니까 그 다 못 읽어보니까 그냥 점수 쉬지.
그게 훌륭한 분인데, 그러면서 그분이 주의가 뭐냐? 내가 공부 못했다고 사람을 떨어뜨려서 친구 못되게 하면은 내가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점창치는 점수를 잘 준다. 이렇게 훌륭한 분이었어요. 이분이 이거를 가르칠 때 우리한테 이 공부 가르치는 마지막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모님을 잘 알고 싶으면 루카복음 1장, 2장을 읽으면서 깊은 묵상을 해봐라. 그렇게 훌륭하게 인간일 수가 없으리 만치 하느님께 깊이 빠진 성모님은 성모님을 만날 수 있다. 정독, 더 깊은 정독을 하면서 묵상해봐라. 성모님에 대해서 묵상해봐라. 그래서 저는 루카복음 1장, 2장 성모님에 나오는 것만을 제가 혹시나 저도 신부 못될까봐 성모님한테 기도하면서 성모님을 많이 묵상했는데 뭐 제가 그때 묵상했던 것을 한번 간단하게 또 말씀드릴게요. 성모님은 매사에 당신이 알아들을 수 없으시면 모든 사실을 마음에 간직했어요. 그죠? 아시죠? 그런 거는 루카복음 1장 보면은 천사가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 은총을 가득히 받은 이 마리아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고 인사하였다. 그때 마리아는 몹시 당황하며 도대체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나 아 이것은 하느님께로부터 나에게 온 천사가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말씀 내가 그대로 간직한다 하고 못 알아들였어도 마음에 간직했다. 이게 그 루카복음에 나와요. 또 천사는 더 얘기하죠.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하느님의 은총을 받았다. 이제 아기를 가지 아들을 낳을 터이니. 다 아시죠? 이렇게 그러면서 그 아기는 하느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고 하느님은 그에게 다윗 왕위를 주실 것이고 야곱의 후손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며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이 말을 듣고도 그때 마리아가 되게 몇 살쯤 됐느냐? 많아야 15, 16밖에 안 됐다는 거죠. 왜? 그때 풍습이 14살이면 결혼을 했대요. 그러니까 뭐. 그런데 15살 먹은 처녀가 이 말씀을 감당을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이걸 어떻게 다 감당을 해, 이걸.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마음에 간직하는, 자기 마음에 간직하는. 이것이 계속해서 성모님은 이제 그런 게 나와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는데 믿어줄 사람이 어디가 있어? 자기 부모가 믿어줄까? 어머니 내가 천사가 왔는데 내가 아기 낳는데요. 그럼 부모가 믿겠어? 얘가 어떻게 딴짓하고 와서 이러는 거지? 그걸 믿어줄 사람이 없어. 요셉이 믿겠어? 친구가 믿겠어? 아무도 없어. 믿어줄 사람이 누구? 엘리사벳밖에 없었다. 엘리사벳은 알잖아. 엘리사벳은 하느님의 그곳으로 늙은 나이에 아기를 가졌잖아. 그래서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거예요. 엘리사벳을 찾아가서도 갔더니 엘리사벳이 가졌던 아기가 마리아를 알아보고 태중에서 뛰어났다. 그런 모든 걸 보고서 마음속에 간직한 거예요. 다 간직해. 성모님은 한 번도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 밑에서도 다 알아들을 수 없는 일만 터지는 거예요. 그죠? 보세요. 다윗 왕의 임금이 된다고 그러는데 불행하게 어떻게 십자가에 죽어? 그걸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알아들을 거예요?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는, 간직하고 언젠간 이것을 나에게 하느님이 알려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간직하는 이게 성모님의 신심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깊은 신심으로 인해서 내가 좀 길었는데 이걸 다 뺐어요. 똑같은 얘기들이라 이런 걸 다 모든 걸 다 마음에 간직해. 그리고 또 성탄했을 때도 아니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방도 못 구하고 매양간 말구유를 택해가지고 아기를 낳게 만드느냐. 그럼 이거 성모님이 그걸 알아듣겠어? 최소한 여간방이라도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거를
받아들이지 못한 성모님이, 그러나 성모님은 아니야, 이것은 다 하느님의 뜻일 거야 하고서 모든 걸 마음에 간직했지 그것을 거부하거나 못 믿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성모님은 예수님, 당신 아들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승천할 수 있는 이런 은총을 당신이 다 만들었기 때문에 승천하셨다는, 이것이 이제 그 교회 가르침이죠. 그래서 이제 그 순도한 신부님이 그 1장, 2장을 다 읽어봐라. 그 성모님의 그 깊은 믿음을 너희들이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신부가 꼭 되려는 사람은 성모님한테 매달리고 기도해라. 그러면은 다 도와주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모두 정말 성모님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짧게 하나만 재미난 말씀 드리고 강론을 마치겠어요.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꽤 오래전에 80년대 중반쯤, 거의 40년 전에 미국에 있는 동창 신부를 만나기 위해서 LA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신부 넷이서 카라를 하고 고깃집에 가가지고, 고깃집에 그 간판도 아니죠. 동경이 아니라 경동에, 경동. 경동식 식당이라고 하는 그런 식당인데, 일본식 저기인 거, 경동을 그대로 한문을 써놓은 거 보니까 일본식 식당으로 만들어놨던 거. 거기 가서 우리 고기를 먹는데, 사장인 듯한 부인이 같이 신부님들 오셨으니까 같이 먹겠다고 해서 옆에 와서 앉더라고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천호동에 살았대요. 자기가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오는데 자기 친구가 그때 뭐 다 못 살 때니까 또 만난 건 80원이죠. 그 사람은 60년대 말쯤 아마 이 미국 가는지 모르죠. 다 못 사니까 친구가 뭐를 줬느냐 하면 묵주 하나하고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님 우리를 위해 빌어주소서 하는 그런 그 기도문이 들어간 그 기도문을 하나 줬대요. 둘을 갖고 왔는데 묵주는 잊어버렸대요. 그 기도문은. 그러고서 친구가 뭐라고 그러는 거니, 너 힘들면 성모님한테 기도해라. 그래서 힘들,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도 이제 그 경동식당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성공을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잘 되는 집이 아주 커요. 아주 괜찮은 집. 근데 자기가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자동차를 샀는데 운전을 할 줄 모르니까 운전을 하라,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운전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데 한국말로 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영어를 알아야 시험을 볼 수 있게 이렇게 되는데 영어를 하나도 못한 거예요, 자기가. 근데 그래도 차는 사놨으니 어떻게 가서 좀 그냥 뭐 눈치 봐가지고 하려고 이제 뭐 쫓아가면서 가기 전에 성모님한테 기도를 했대요. 원죄 없이 있게 되신 마리아님, 우리를 위해 빌어주소서 하는 것을 막 기도를 하고, 이번에 내가 가가지고 진짜 패스하면은 성모님 덕으로 알고 내가 이제는 천주교를 나가겠습니다. 그때까지 성당도 안 다니고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갔대요. 가가지고 갔는데 껌둥이가 옆에 앉더래요. 이제 가라고. 앞으로 이렇게 갔는데 전혀 시험을 보면은 코스를 다 해놨을 거 아니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라고. 또 시키니까 어떻게. 글로 갔대요. 한참 가더니 잠깐 쓰라 그러더니 이분이 화장실에 들어갔더래. 한참이 떠나오더니 다시 타가지고 오더니 시간 다 됐으니까 당신 패스됐다고 하면서 패스 줘버렸대. 시험도 안 보고서 그냥 패스를 받았대. 그래서 자기가 야, 정말 성모님 도움이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내가 이 성모님 기도를 했더니 성모님이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그래서 자기가 천주교를 찾아간노라.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성모님한테 기도하면은 성모님이 정말 애절한 기도는, 당신이 애절하게 사셨기 때문에 애절한 기도는 들어주신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해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애절하게 성모님께 구일 기도 하는 거, 지금 하고 있는 거 열심히 잘해서 우리나라 윤 대통령이 올바로 살고 올바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아무 일 없이, 아무 일 없이라는 게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들 박근혜나 저 이명박처럼 또 뭐 하려고 하면 되지. 그런 얘기 들리죠, 좀? 예. 그놈들 아무 일 없이 대통령직을 잘 마치고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현직이면 더 좋겠지만 지금 조당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잘은 모르는데 저기는 천주교 신자라는 소리를 안 하잖아. 윤 대통령은 영세는 또 했대잖아. 그러니까 아마 조당 중이었던 것 같아요. 누가 가르쳤는지 잘못 가르쳐가지고 조당을 만들어버렸어. 그래서 조당 빨리 풀고 현직이면 더 좋지만 대통령직 끝나더라도 나중에라도 꼭 조당을 풀고 천주교 신자가, 정당한 천주교 신자가 됐으면 좋겠어. 그런 것도 기도하고. 또, 멋모르고 좌파 정권의 신여 노릇하는 사람들, 다 아시죠? 네. 누군지, 우리 천주교 안에 있는 사람들. 이들이 회도해서 정권 신여 노릇 하지 않도록, 그런 절실한 기도를 성모님께 통해가지고, 그들이 그런 짓 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특히 구일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 성모님께서 특별히 이 세상에서도 또 죽은 후에도 도와주십사 하고 이런 걸 기도하면서 우리가 지금 하는 기도도 더 열심히 구일 기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우리 모임은 기도하는 모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이렇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우리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령만의 개인태를 하시고 우리도 통찰해서 권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혔으며 저승에 가시어 산날의 소리를 가운데서 말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하신 천주 성부를 배양주시며 그리로부터 사도와 주리를 심판하시어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바로 오백원된 교회와 오준 성인의 통곡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주님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참된 평화를 주시고자 성자를 보내신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아뢰음을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참 기쁘신 주님, 세상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도와주시어 온갖 조롱과 수모를 이겨내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정치적 사회적 안정을 위하여 힘쓰고 있는 대통령과 강요들을 굽어보시어 모든 국민이 화해와 일치로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도록 은총 베풀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천재의 지변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치유의 주님, 오랜 시간 가문과 폭으로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는 이들을 보살피시어 그들의 영혼과 육신이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노동이 흩되지 않게 하시며 많은 이의 관심과 도움으로 그들 삶의 희망을 키워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대수천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이 교회와 나라를 지키려 자발적으로 모여 기도하는 대수천의 봉사자들이 즐겁게 봉사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힘을 주시어 이들이 공경하는 그 누구도 슬기롭게 소통하여 마침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소서.
인자하신 주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죄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바치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놀라운 교환의 신비를 이루시오. 주님께 받은 것을 바치는 저희가 주님을 합당히 보시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빈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올립니다. 올카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탄생하시어 인류를 새롭게 하시고 순환하시어 저희 죄를 씻어주시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영원한 생명의 이른 길을 마련하시고 아버지 계신 곳에 오르시어 천국 문을 열어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들과 성인들의 무리와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영광, 높은 데서 산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산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생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데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주문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공언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셔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종들을 생각하소서. 이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과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은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필이신 성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성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들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에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의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주님, 나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기도합시다. 인자하신 주님 성체로 저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니 저희가 세상에서 그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하늘에서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세계 영광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